황금알롱법 대표 박균입니다. 여기는 창녕 부곡 지역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마늘이 봄 잠이 깨서 이제 무럭무럭 자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이렇게 보면 지금 몸통이 가늘고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고 그 옆엔 조금 굵은 것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이런 거는 가쪽엔 조금 더 굵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늘은 지금 현재 봄비료를 뭐 지금까지 몇 번 했을 건데 그러면 수분이 39.39% 이시가 0.53 그리고 바닥층을 내려가서 이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분 40.4%에 0.66 하는 이실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늘이 한 포기씩 보면 무름병을 하는 증상. 요 마늘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마늘이 뿌리는 건강한데 왜 이렇게 지상부에서 무름병을 하고 빨갛게 하냐면 비료가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먹었던 영양소를 잎으로 토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 잎에서 빨리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식값이 낮은 농장들은 이렇게 무름병에서 내려앉은 마늘이 나옵니다. 여기도 무름병에서 내려앉았다. 무름병이 내려앉은 거는 휘어지고 털어지고 이렇게 녹아 썩어 나간다는 거죠. 비료가 부족하면 이식값이 1.0을 넘어가면 무름병이 안 하는데 비료가 부족하면 자기가 먹었던 영양소를 이렇게 물방울 매체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안에 지금 아직까지 물방울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물방울, 이런 물방울. 이 물방울이 여기 일액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내려가면 여기에 그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그래서 녹아 내려앉는다. 그래서 비료값이 부족했을 때는 자기 먹었던 걸 토해낸다. 그래서 1.2 이상이 되면 일액을 안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0.3 이하 되면 또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비료가 없어도 그 무름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무름병에서 내려앉았다. 그 요것도 병을 반쯤 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무름병을 하는 농장들은 비료 작아 양이 작아서 이렇게 물 낳는다. 그 무름병이나 무름병이 있다고 해서 이놈 빠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건강하다는 거죠. 지상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을에 고자리파리 약을 뿌릴 필요 있냐? 고자리파리 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릴 필요 없다는 거죠. 마늘을 심고 일액을 안 맺게 하면 고자리파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일액에 의해서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가면 뿌리가 썩어서 냄새가 콤콤하게 나면 그때 고자리파리가 알을 여기다 까고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뿌리 응에 작은 곤충들이 알을 깠다. 해충들이. 그런데 그 해충들은 청소부지 마늘에 직접 가해를 하지 않는 충들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서름을 받고 있는 거죠. 청소부 역할을 해서 죽은 마늘을 먹어서 옆에 있는 마늘한테 영양 공급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고자리파리인데 그 고자리파리마저도 우리는 나쁜 거를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마늘을 심고 난 뒤에 마늘이 이파리가 한 두세 장 올라올 때 그 가을 비가 오거나 쿨러 돌릴 때 100평당 요소를 한 10kg 정도 평당 100g 정도의 요소비를 줬을 때는 가을에 무름병이 안 옵니다. 가을에 고자리파리가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면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늘이 골이 흐금하다. 그런 비료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시가 낮아서
오는 뱅이 가을에 올 때는 그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이런 병 그리고 봄에 돼서 겨울에 올 때는 또 그게 여기서 물이 많이 고여서 이사가 오래되면 이게 생장점이 녹아서 썩는 거는 무름병 그런 대다수는 비료량이 적어서 그렇다. 그리고 겨울에도 황금알농부에서는 가을에 정식하고 마늘에서 물로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에 설탕 120g 이렇게 살포해주고 그리고 비료 충분히 주고 또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 한 번 이런 식으로 살포하고 겨울에는 또 부직포로 덮으면 또 많이 자라겠죠. 그리고 겨울에도 이런 논마늘 같은 경우에는 흙골에다가 가을 이후에도 비료가 부족할 때는 이 비료를 충분히 줘도 되고 가을에서 봄 3월 초까지는 마늘에 비료 준다고 해서 해가 생기지 않는다. 마늘이 어린 거 요것들은 잎 사이에 아직까지 들어가도 해가 없습니다. 요 비료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늘 큰 것들 보면 덩치가 큰 놈들 요것들은 보면 잎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떼국 물러져요. 여기 물러져. 그럼 여기 비료 들어간 게 안으로 빼이 들어가면 마늘이 여기 인편이 만들어진 요 조금 만들어진 요 부분까지 비료가 빼이 돼가면 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한 마늘에 비료를 충분히 줘도 되겠다. 이렇게 비료량이 좀 적게 나오는 밭은 흙골에다가 요소 한 포 위에 두들겨도 한 포, 두 포까지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마늘이 죽어요. 너무 비료를 많이 했을 때. 그래서 비가 충분히 온다고 확인됐을 때는 요번처럼 비가 많이 날짜에 길게 잡혔을 때는 충분히 비료해도 주고 그리고 흙골을 좀 너무 좀 비가 가섭을 됐을 때 완자랄 걸 대비해서 뭐 골을 치올린다는 그렇게 할 때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요 시간 이후에 또 골을 치올릴 때도 요번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면 지금 일찍 골을 치올리면 또 마늘 두둑에서 흙이 덮여서 온도가 지온이 떨어지면 생육이 좀 부진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골을 안 치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 비 오고 난 뒤에 날이 말라질 때 흙골에다가 그 요소 비료를 뭐 100평에 한 포 정도 흩어서 한 2, 3일 두면 비료가 땅에 다 녹고 난 다음에 그 흙을 또 이렇게 골로 치올리면 비닐에 흙이 올라가 비료가 올라가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이 또 생육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우리는 비료 충분히 줘야 된다. 마늘은 그리고 또 봄에 저 1월 남부 지방에는 1월 뭐 중순 이후에 흙골에 주비 요소 100평 한 포 정도 그리고 또 부직포 벗기고 그때 제일 초반기에는 요소 비료 한 포 그 다음에 또 지나서는 뭐 요소를 반 포씩 그래 충분히 해주고 지금부터 앞으로 커지면 3월 중순 이후에는 흙골에다가 비료를 뭐 그 한 포 줄 때도 있고 골 채울기는 한 포 주고 골을 채울고 난 다음에 반 포씩 자주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마늘이 뻥이 되는 거는 잎 사이에 들어가는 비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영양제를 너무 과다하게 살포도 뻥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비료가 작으면 가늘고 웃자란다. 마디가 늘어진다는 거 이렇게 여기 지금 자 마디가 늘어지는 게 보입니다. 요번 비에 아마 또 이게 더 많이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 보면 비료가 부족하면 마디가 늘어진다. 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거는 마디가 좁다. 비료가 충분히 있는 거는 그래서 절간이 길어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 그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늘은 충분히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잎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인편이 생길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생장점이 녹아버리면 마늘 그 인편이 마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뻥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시간부터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 3월 말까지는 2리터에 설탕 3kg 정도가 살포하면 좋다. 그 얼음일 때는 설탕을 5kg 정도 혼용해 주는 게 좋고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 그리고 종이 올라오면 그때는 골드 칼라만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1.5kg 설탕은
영하의 날씨냐 영상의 날씨냐. 그래서 서리가 안 올 때는 영상으로 보고 서리가 올 때는 영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료를 가지고 있어야 마늘이 웃자라지 않는다. 웃자란 마늘은 생산이 적다. 그리고 앞으로 추비할 때 NK나 성장 N이나 이런 복합 비료나 그런 거 줄 때는 충분히 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비를 하는 것 하면 잎 사이에 그 끼어진 비료가 여기 들어간 추비가 지금은 마늘이 많이 큰 상태라면 여기 들어간 비료가 녹아서 인펜 만들어진 대로 배에 들어갑니다. 그런 복합 비료 종류나 뭐 NK 종류 그런 종류가 그렇는데 요소 같은 거는 비가 충분히 올 때 빨리 녹으니까 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마늘은 다비성 작물이다. 그래서 심을 때도 코팅 비료나 올 코팅 비료를 뭐 100평당 2포 이상 뭐 4포까지나 이렇게 충분히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밑비료로 요소도 한 포 같이 곁들여주고 그리고 가을에 비료가 자라면 가을 추비도 하고 그리고 가을 추비 충분히 해서 키우 연면시비에서 키우 난 상태에서 겨울에 부직포를 덮어서 키우고 그 겨울 중에라도 비가 올 때는 눈이 올 때는 비료가 이 실에 적정해서 부족하면 흙골에다가 충분히 비료를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봄에 일찍부터 추비를 충분히 줘서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값으로 보면 가을에 2.5고 맥시만으로 보면 최고 높은 걸 보면 지금도 봄에도 2.5가 안 되게 뭐 한 2.0이나 2.5, 높은 데가 2.5 그러면 뭐 1.5 이상 이렇게 비료를 맞추고 키운다면 아주 다수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금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